안녕하세요. 세운병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,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척추관 협착증,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척추관이라는 것은 신경이 나가는 큰 통로를 얘기합니다. 협착증은 말 그대로 통로가 좁아졌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허리와 목에서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활하지 않고 막혀 있어서 신경이 숨을 못 쉬는 그런 질환입니다.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. 척추관 주변에 있는 어떠한 구조물도 척추관을 침범하면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척추관 앞에는 디스크라는 관절 조직이 있고 뒤에는 인대가 있습니다. 또 신경 통로 주변에 척추관절을 이루는 뼈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거나 인대가 뒤에서 두꺼워지거나 또는 뼈가 오랫동안 퇴행성 변화가 생겨 자라 들어오게 되면 신경은 가운데에서 자리를 못 잡고 끼어 있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. 좁아져 있는 척추관에서는 신경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.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있어서 그 아래로 뻗어가는 팔, 다리 신경은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걷기 시작하면 필요한 신경이 더욱 자극을 받게 되고 다리 쪽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러므로 허리에 협착증이 있는 환자는 걷기 시작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. 또 신경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뒤로 몸을 제치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목 뒤에 통증이 생깁니다.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통증주사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다면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으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치료가 있습니다. 하지만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시술적 치료에도 한계가 있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,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